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혜란입니다. 오늘 도전 골든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죠. 역사 통일 퀴즈 최강전으로 진행됩니다. 네, 최강전답게 오늘은 지난 4월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최한 총 16번의 예심을 통과한 100명의 학생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예심에 도전한 학교 수가 무려 482개, 학생 수만 해도 8천여 명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열띤 경쟁을 뚫고 올라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정말 대단하겠죠? 네, 이 쟁쟁한 학생들 중에서 과연 역사 통일 퀴즈 최강전의 최강자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도전자들을 만나볼까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와 통일을 책임질 친구들입니다. 도전 골든벨 특집 역사 통일 퀴즈 최강전 100명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골든벨은 10명 미만이 남으면 패자 부활전을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원입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빈, 이정 등은 해병대의 자원입대에 주목받았죠. 1949년 창설된 한국해병대는 6.25 전쟁 중에 크게 발전했는데요. 1950년 9월 15일에는 이 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유엔군이 주도로 진행돼 한국전쟁 전반에 전세를 뒤집은 이 작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과연 우리 학생들 어떤 답을 적었는지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다음은 1938년 우리나라 신문에 실린 이것 재활용 기사입니다. 이 식품의 휘발유를 좀 치면 녹을 것이니 쭉쭉 늘려 고무 제품이 상했을 때 풀 대신 쓰면 아주 좋다. 이것이 귀하던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한 뒤 벽에 붙여뒀다가 다음날 다시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귀하던 예전에는요.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벽에 붙여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답판을 확인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껌이란 답이 제일 많네요. 양말, 고무, 테이프, 버터, 신문지. 골든벨 참여해 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참여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라고 하는데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골든벨에 참여했었어요? 보훈 골든벨 특집에 참가했습니다. 보훈 골든벨. 보훈 골든벨에서는 그 성적이 어땠어요? 최후의 1인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이야. 그러면은 이번 문제 답 뭐라고 생각해요? 아, 모든 아이들을 배려해서 제가 신문지를 적었습니다. 아, 이건 독특한 답인데요. 모든 학생들을 배려해서 신문지라고 적었다. 네. 그 어떤 이유입니까? 아, 그래도 한번 1등 했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입니다.